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의 종말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종말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연의 종말을 봅니다. 지난 2020년 2월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피해는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와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6개월간 산불이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더하여 홍수까지 났고 하늘에서는 야구공만한 우박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지금도 전 세계 인류를 곤고함에 가두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델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대하 6장에서는 이러한 때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두에 잠시 말했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 당시에도 메뚜기 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종말을 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숫자를 생각해 왔습니다.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666의 조합을 이룰 때 세상의 마지막 징조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글자 조합에 따른 숫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총신대 넘어 사당동을 지나다녔던 버스가 있었습니다. 666번 버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던 분들은 꺼려했던 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666의 증표로 바코드가 생기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었습니다. 근간에는 마이크로칩, 생체칩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베리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666의 표를 심어주려고 할까요? 성경 창세기 3장의 그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뱀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4절의 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뱀 곧 옛뱀 사탄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기가 들어간 우리를 잡아먹는 사탄의 무리 즉 짐승인 것입니다. 사탄은 주의 백성에게 멸망의 표를 붙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군과 백군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과 적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666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군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짐승의 성품을 받은 자 666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만들어내는 성품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품을 지닌 자를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짐승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그것들은 666의 완전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악령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가득 찬 것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으로 만들고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666인 줄 믿습니다. 666은 눈에 보이는 숫자나 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붙이는 것도 손목 속에 칩을 박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666은 마지막 때에 강팍한 인간의 마음 6가지 또 6가지 도합 18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그 18가지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손가락으로 그 하나하나를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망이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서로를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권면해야 합니다. 시대가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나침판이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 세 번을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성품과 기질과 소원하는 의미와 목표와 도덕성을 흉내내지만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잘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